고봉밥이 최고의 만찬이던 1972년 명동 뒷골목에 위치한 남궁스 빅보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햄버거 가게로 알려져 있다. 한국에서 햄버거 자체가 낯설던 시절 스튜어디스 출신 아내 영향으로 자본주의 미제의 맛 일찍이 경험한 칠막칠장 홍정호 부친이자 당대 최고 인기배우였던 고 남궁원 씨가 1,000,000원으로 차린 이 가게는 6,70원 하던 짜장면에 비해 상당히 손떨리는 100원 넘는 가격대로 최첨단 VTR 시스템 갖춘 식도락의 전당 빅보이에서 그이와 약속 잡고 오늘의 피로 싹 날려보라며 젊음을 초대했지만 가격 보고 피로가 쌓여버린 시민들은 호주머니 걸어 잠궜고 토종 입맛에 절여진 소비자들의 외면 속 개업 2년도 안 돼 남궁스 빅보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. 절지부심 남배우님은 이후 중식당과 베트남 쌀국수로 재기 누렸지만 요식업과는 큰 인연 없는 걸로 결론났다. 그리고 1979년 롯데리아 1호점 시작으로 한반도에 거센 햄버거 바람 불어닥쳤다.